인도에도 없는 이마타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. 북한에서 정원이 욕하면 어떻게 돼요? 빵 이렇게 된다. 정원이란 이름도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. 욕뿐만 그런 게 아니야. 이름 자체를 부르면 안 돼. 어? 김정은, 김일성, 김정일 이름 이렇게 부르면 안 돼. 큰일 나. 김정은은 물론 어떻게 부르지 모르겠어. 김정은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. 김일성은 수령님이라고 불렀고 김정일은 장군님이라고 불렀어. 남았을 때 그리고 김일성 보고는 아버지 대원수님이라고 불렀고 아버지 대원수님 그리고 김정일은 아버지 장군님 다 이름이 있어요. 이렇게 이름을 마치 나의 이름처럼 야 정은아 아니면은 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부르잖아. 큰일나. 박근혜 문재인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되죠?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. 하면 욕을 한다고 그냥 빵 하고 그냥 쏴 죽이는 거지 뭐 어떻게 돼. 그거 버린 줄 알아요? 가족이 있으면 가족 자체를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서 다 죽여버려요. 유엔 마녀소녀님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남았을 때 친척까지도 싹 다 죽여버립니다. 그래서 그런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. 뭐 엄청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할 만한 사람도 없어. 체내라는 게 괜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? 체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? 어떡하면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나타나면은 한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웃고 막 울고 막 난리 나겠어? 거기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야. 그냥 하느님이야, 하느님. 거기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나도 신기하다.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그게 심하다는 걸 알았고 그게 세뇌라는 게 그게 다 거의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때는 다 진심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북한에는 교회에 있어요. 북한에는 미신 같은 게 믿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띠 개념도 없었어요. 예를 들면 토끼띠, 돼지띠, 개띠, 뭐 말띠 뭐 이런 거였잖아요. 이런 띠 개념도 없어서가지고 엄마가 한국 중국에 왔을 때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나이를 얘기했더니 띠가 뭐야 이래가지고 띠를 물어보는 순간 띠가 뭔데요? 라고 했었대요. 띠 개념도 없었다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자체도 없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신에 대한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거 들어가지고 몰래 그 이제 뭐 지하교회 해가지고 몰래 자기들끼리 막 믿는 막 그런 거는 있었대요. 근데 지금은 보여주기 위한 식은 다 지금 평양에 다 존재한대요. 그 기독교에서 주는 그 책 있잖아. 그 뭐냐 그거. 그 책을 갖고 잡히면은 오지게 맞아요. 성경책 가지고 잡히면은 오지게 쳐 맞아요. 북한에서 죽이거나 때릴 때 공개적으로 해요? 아니면은 딸을 불러서 해요? 죽이는 거 공개적으로.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죠? 태계원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곳이 유명하다 치면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곳이 장마당이에요. 장마당이 어디냐면 시장이거든요. 시장이 가장 많아요. 사람들이. 거기에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니까. 그래서 거기서 묶어가지고 묶은 다음에 총을 두 발 쏴요.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때리는 것도 보통 보니까 감옥에서 잡혔을 때 다른 사람 때리는 거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때리더만 들고 있는 이만한 걸로 내리치더만 그리고 발을 막 짓밟더만 머리를 멀리 하는 게 어딨어. 조용히 가서 하는 게 어딨어.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너네도 이렇게 잘못을 하면 너네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. 맞으면서 죽으면 어떡해요. 죽으면 죽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위에 사람이 뭐라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.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다른 나라 갔던 사람이고 이미 다른 나라 갔다가 거기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때려서 죽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. 죽으면 죽은 거보다 해요. 그래 시체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죽이는 거 직접 본 적 있어요. 죽이는 거 본 거다는 이제 감옥에서 이제 죽어 나가는 걸 본 적 있지. 굶어서 그리고 맞아서. 언니는 안 굶었어요. 나도 굶었지. 근데 어떻게든 버텨서 살았지. 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살다가 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탈북 하다가 도망가서 걸린 애들이지. 안 그래도 굶은 애들인데 감옥에서 더 일을 시키고 더 힘들게 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이제 죽어 나가는 거지 뭐.